신차가가 무려 1억 5천이야, 1억 5천. 5,900km? 완벽한 차다. 이거 뭐야, 누우면 돼, 그냥. 완전 쫙 펼 수가 있어. 1열이랑 2열 합쳐서 그냥 완전 침대를 만들었대요. 나 근데 나가기 싫어. 이거 너무 좋은데? 소나타 한 대가 그냥 추가 옵션으로 무려 3천만 원이 고급차의 정석. 중고차 허위 매물은 거의 사라졌지만 여전히 고마진 문제가 남아있죠? 저희 카사랑은 적은 마진, 박리담의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. 구매 후 차량에 문제가 있어도 무료로 AS 해드리고 있으니까요. 안심하고 구매하세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. 휘님, 내가 오늘 준비한 차 뭔지 알아요? 저요? 모르죠.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비싼 차, 대한민국 탑을 달리는 국산 대형 세단 한 대 준비해봤거든요. 이 차 신차가가 무려 얼마인지는 알아? 비싸봤자 8, 9천 하는 거 아니에요? 장난해, 더 써야지. 대한민국 최고 비싼 차라니까요. 얘보다 더 이상 비쌀 수가 없어. 그럼 1억 2천? 얘 신차가가 무려 1억 5천이야, 1억 5천. 아, 이거 무슨 집값 아니에요? 오늘 준비한 차랑 거진 전세값이랑 맞먹는 차량인데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. 아무리 그래도 국산에다 1억은 조금 오버 아니냐? 하시는 분들 꼭 계실 거다? 근데 이 영상 오늘 끝까지 보시면 왜 이 친구가 1억 이상의 가치를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제가 딱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, 여러분. 돈은 거짓말을 절대 안 해요. 바로 가실게요. 자, 오늘의 돈값 하는 차량 바로 제네시스의 신형 G90 가솔린 3.5 터보 일렉트릭 슈퍼차저 4륜 차량입니다. 23년식에 5,900km. 여러분, 59,000이 아니라 5,900km예요. 단순 교환 단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여기 누유 한 방울 흐르지 않는 거 여기 깔끔한 상태 보실 수 있겠습니다. 현재 이 차량 당연히 엔진 미션 소모품까지 제조사 AS 보증 살아있고요. 가격은 현재 1억 1,200만원으로 판매 중입니다. 아니 근데 실장님, 5천이면은 신차급이 아니라 그냥 새 차 아니에요? 내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라니까요? 아니 솔직히 5,000km 탄 차 있잖아요? 그거 아직 길들이기도 안 끝난 수준이다? 그러면 얘가 뭐 소모품 갈 일이 있겠어? 아니 뭐 정비소를 들어갈 일이 있겠어? 근데 또 플러스 이런 거는 새 차보다 중고차로 사는 게 더 개이득인 게 뭔지 알아요? 일단 우리가 새 차 산다고 했을 때 돈 띵 내고 막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최소 뭐 몇 달은 아니면 몇 년까지도 목 빠지게 기다려서 받을 수 있는 건데 얘는 막말로다가 진짜 오늘 보러 오시잖아? 오늘 끌고 나갈 수 있는 차야. 이미 얘가 6,000km도 안 탔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그랜저한테까지 싹 나갔어. 사서 가시는 게 돈 버는 길이다. 자, 이 차량 디자인 한번 둘러보실 건데 딱 멀리서 봐도 느껴지는 게 분해 난다 이런 느낌 먼저 들지 않아요? 대형차 하면 떠오르는 게 일단 G90이랑 뭐 EQ900 뭐 이런 차들 있잖아요. 근데 걔네들은 솔직히 말하면은 좀 중장년층에서 약간 노년층들이 타실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살짝 있어. 근데 얘는 멀리서 보면 왜 PD님 그 드라마 기억나요? 옛날에 김비서가 왜 그럴까? 저 안 봤는데 박서준 이런 젊은 성공한 사장님들이 탈 것 같은 이미지가 느껴져. 대형차고 고급 럭셔리 세단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신세대 이미지가 난달까? 약간 그런 느낌이 풍기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차량 멀리서 보면은 피디님 뭔가 바뀐 게 없어 보이잖아? 그냥 엠블럼에 두 줄 헤드램프 뭐 그릴 비슷해 보이잖아? 근데 이게 세심한 디테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달라졌다? 어떤 게요? 자, 이제 하나하나 보여드릴 거예요. 일로 가까이 와보세요. 일단 이 대문짝만한 슈퍼그릴 하나 봐보세요. 겉에 보면은 다크크롬으로 이렇게 돼 있다? 근데 안에 무광으로 그릴이 한 겹 더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깊이감이 있어 보이면서 뭔가 입체적으로 보이는 게 굉장히 고급스러워졌다. 엠블럼이 살짝 다른 거 티 나지 않아요? 이 엠블럼이 날개축지가 더 길어지면서 뭔가 이렇게 일자로 눌러놨어. 간결해져가지고 뭔가 심플해져가지고 더 세련됐다. 이런 느낌이 전 먼저 들었어요. 자, 그럼 팬 한 가지 더. 진짜 이 헤드램프 보면은 여느 다른 차랑 비교했을 때보다도 더 얄쌍하고 뭔가 길쭉하게 빠지지 않았어요? 네, 진짜 얇은데요? 세상에서 가장 슬림하게 뺀 헤드램프래요. 아니 근데 작은데 잘 보이긴 하겠어요? 아 진짜 왜 피디님은 맨날 모르는 소리만 하세요? 잠자리 눈 가까이서 본 적 있어요? 아니 없죠. MLA 기법이라고 잠자리 눈을 보고 형용해서 만든 램프인데 잠자리 눈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잖아? 그럼 잠자리 눈에 렌즈들이 겁나 많아. 걔네들은 360도 시야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거야. 여기도 일로 가까이서 봐봐요. 이 안에 땡글땡글땡글하게 다 박혀있는 게 다 LED다? 얘도 잠자리 눈처럼 시야를 더 밝고 더 많이 더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. 측면으로 쓱 보시면 휠부터 폐가 다르잖아. 휠 진짜 큰데요? 휠기스 하나도 없어요. 아직 이 반짝반짝한 거 상품화 자국 막 끝낸 거 한번 보이시죠? 타이어 트레드 노화 80-90% 이상 아주 짱짱하게 남아있고 이 안에 보면 브라운색 캘리퍼까지 들어가 있어서 뭔가 스포티하면서도 고급감을 연출해준다?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측면으로 쑥 넘어가 보시면 상태부터 기스 역시 신차급 차량답게 굉장히 깨끗하고. 아니 근데 실장님 뭐 손잡이가 없는데 문 어떻게 열어요? 내 맛을 보여줄까? 손잡이 생겼네. 피님도 한번 열어봐요 그러면. 아 뭐야, 장난치지 마요.
달라서 그래. 아니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이런 디테일이 하나하나 다 다르니까 얘가 억소리라는 차다 이렇게 말들 하시는 거예요. 여기 보면 캐릭터 라인 확 들어가고 확 나오고 궁둥이 얄쌍하게 빠지면서 확실히 얘가 젊은 세대층한테도 어필할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. 자 이제 후면부로 넘어왔는데요. 여러분 나 진짜 기가 막힌 디자인 발견했잖아. 뭔지 알아요? 일단 간단하게 요 리어램프부터 소개해드리면은 제네시스의 시그니처 라인이죠. 이 두 줄 램프에다가 뾰족하고 여기도 길쭉하게 빼놨어. 근데 원래 스포티하려면은 이렇게 트렁크가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잖아, 궁둥짝이. 근데 얘는 약간 일직선에서 아래쪽으로 기울었다? 이 스포일러 위로 빠지면서 루프라인이 거진 일직선으로 빠져져 있어요. 무게중심은 살짝 맞춰주면서 이 스포일러로 경쾌함을 한 두 스푼 넣어준 게 굉장히 지루하지 않은 디자인이다. 이런 느낌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어요. 이 차랑 당연히 대령차 하면 빠질 수 없는 이 전동 트렁크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이 지구공처럼 이 대형차 타시는 분들은 필수템이 뭐가 있겠어요? 진짜 핸드폰보다 더 중요하게 많이 들고 다니시는 거. 골프백? 딩동댕. 골프백 두 개 정도는 거뜬히 들어갈 정도의 넓은 공간감 보이고요. 깊이감도 손이 안 닿을 정도로 되게 깊어요. 당연히 내장차 상태도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어요. 담까니 엔진에 대해서 한번 짚고 가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22년도에는 롱윌베이스 모델에만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 엔진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. 근데 이게 23년도부터는 기본 모델에도 엔진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. 그래서 이 엔진도 보시면은 슈퍼차저 엔진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. 그래서 뭐가 더 좋아진 건데요? 자 쉽게 말해서 일반 터보 모델보다는 마력이란 토크감이 더 증가해서 전반적인 힘이나 주행감이 더 좋아졌다 보시면 되는데 특히 얘가 저속이랑 중속에서 응답성이 되게 빨라졌어. 자 여러분 지금 실내로 한번 들어봤는데요. 뭔가 딱 그 느낌 들지 않아? 고급차의 정석 봐봐요. 가죽 디테일서부터 도어까지 이거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싹 다 램스킨 같은 아주 부들부들하고 야들야들한 가죽으로 들어갔고요. 여기 도어 쪽 한번 봐보세요. 뭔가 안에 자개 펄 같은 대리석 펄 같은 블링블링하게 박혀있지 않아? 굉장히 세련되게 들어갔죠. 그리고 고급차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뭐예요? 이 앰비언트 라이트. 사방으로 싹 다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옆에도 잠깐 보고 가시면 아주 부들부들한 스웨이드 가죽으로 천장도 마감 처리되어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우리 시트 상태 한번 쑥 보면서 컨디션 둘러볼 건데 여기서부터 한번 봐봐요. 다이아 틸팅으로 들어가서 이거 그냥 블랙 시트가 아니야. 뭔가 차콜로 해가지고 밋밋하지 않게 뺐어. 시트색도. 아래도 당연히 6000km도 안 찬 차답게 굉장히 깔끔하죠. 먼지 한 톨 보이지가 않아. 자, 그 다음 이제 옵션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피인님, 얘 추가 옵션 값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아? 저야 모르죠. 추억 값으로만 무려 3,000만 원이 더 들어갔어요. 3,000만 원이요? 소나타 한 대가 그냥 추가 옵션으로 얹어진 거라 생각하면 된다니까요. 일단 이 추가 옵션으로 들어간 것만 먼저 한번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가장 먼저 2,300만 원짜리 프리스티 컬렉션이랑 VIP 시트가 들어갔어요. 요 400만 원짜리 뱅앤올루슨 스피커, 200만 원짜리 파노라마 선루프, 80만 원짜리 빌트인 캠이 추가로 들어가 있어요. 피인님, 이 차량 뭔가 특이한 점 안 보여? 여기서는 모르겠는데요. 뭐가 없지 않아요? 손잡이가 없잖아. 이렇게 손잡이가 없고 버튼식으로 누를 수 있다? 닫는 것도 여기서 되지만 여기도 달려있어. 약간 미래에서만 볼 법한 차지.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? 신기한데요? 그치? 그 다음 주요 옵션 한번 둘러보시면은 여기 메모리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 마사지 시트. 여기 마사지 시트도 3단 조절이 가능하다? 핸드프리 기능부터 시작해서 여기 크루즈 컨트롤까지 전자파킹 기능이랑 요 에어 서스펜션, 헤드업 디스플레이, 후측방 모니터, 터치식 내비게이션, 핸들 열선, 공조기도 전부 다 터치식에 양방향으로 열선 시트, 통풍 시트, 후측방 경보, 그리고 요것도 도어 버튼이에요. 자 여러분 이제 지구공 2열로 한번 넘어왔는데요. 고급감이 굉장히 미치고 일단 옵션이 너무 많아서 어디에다 눈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. 그래서 가장 먼저 보이는 옵션 먼저 한번 설명해드리면요. 여기 일단 보시면은 이 도어 쪽에 2열인데도 불구하고 메모리 시트가 일단 두 개 장착되어 있고요. 여기도 당연히 안마 시트 들어가 있어요. 선쉐이드 기능 원터치로 가능하고 다기능 암레스트 한번 보시면요. 다 터치식으로 돼서 조명 조절, 뭐 마사지 시트 조절, 뭐 커튼 조절, 공조 버튼 다 되잖아? 최고 신기한 게 난 이거다. 봐봐. 조절 가능하네요. 마사지 시트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전부 다 할 수 있고 썰루프 기능 다 조작 가능하고요. 우리 회장님들은 항상 관심사가 있잖아요. 뭐 골프나 실시간 부동산 뭐 주식 이런 거 여기서 전부 다 보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보이고 싶은 게 아 이거 영화에서 보면은 막 롤스로이스 보면 여기서 막 샴페인 싹 튀어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. 한마디로 고급스럽다. 저는 이 차량에 가장 최고로 뽑는 게 이거거든요.
중고차들은 리클라이너 기능하면 솔직히 반밖에 안 접혀지잖아. 이거 뭐야, 누우면 돼 그냥. 완전 쫙 펼 수가 있어. 1열이랑 2열 합쳐서 그냥 완전 침대를 만들었네요. 프라이버시한 느낌이 든다? 공간감이 여유롭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드는 것 같아요. 아 근데 나는 솔직히 아까 1열에서 살짝 그런 생각 했거든? 현대인데 1억을 태우기에는 살짝 좀 아깝지 않나? 근데 나 이거 보고 진짜 마음 확 바뀌었어. 솔직히 진짜로다가 1억이면 거진 거둬주는 거 아니에요? 그쵸, 1억이 거의 집을 산 건데. 대형차들 하면은 아무래도 약간 올드한 이미지, 그리고 버튼들도 되게 직관적이고 심플한 경우가 많았어요. 근데 요거 전부 다 최신식에 디지털화 돼 있어. 외관에서도 되게 심플하지만 세련되게 뺐잖아요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대형차랑 플래그십 세단은 타고 싶은데 올드한 이미지는 부담스러웠다 하시는 젊은 분들이 되게 많이 찾는 차래요. 그럼 이제 피디님 마무리하러 갈까요? 빨리 나오세요. 아, 나 근데 나가기 싫어. 이거 너무 좋은데? 오늘 이렇게 제레스 대형 플래그십 세단인 지구공을 한번 리뷰해봤는데요. 진짜 얘는 디자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성능 빠방하지, 옵션도 좋지, 그냥 한마디로 완벽한 차다 할 수 있었어요. 이 차량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23년식의 5,900km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. 제조사 AS까지 살아있는 차량이었어요. 자, 이 차량 다시 한번 가격 말씀드리면 1억 1,200만원으로 판매 중이니까요.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, 아니면 다른 차량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요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. 빠이! 저희 카사랑에서는 단 한 대의 허위 매물도 취급하지 않습니다. 성능 기록부를 조작하거나 차량 가격으로 장난치는 일 없으니까요. 품질 좋은 중고차 안심하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. 안녕!